네, 경기 저점에서 나타나는 쏠림 현상이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궁극적으로는 업종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앵커 시선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 전일장 수급 흐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차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희 전일장 잠시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델3의 보조금 전액 지원 수에 따른 테슬라발 뉴스 피드의 영향이었을까요? 이제 2차 전지주의 강세로 코스닥이 1.2% 상승했습니다. 자, 뒷심이 좀 약했던 코스피는 2610선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에코프로가 17% 가까이 폭등했고 또 LNF 5% 뛰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1% 가까운 하락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0.64% 떨어졌고 현대차 2%대 약세가 나왔는데요. 시간 외에서는 어떤 종목이 움직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시간외 특징 중입니다. 먼저 엔터파트너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스튜디오 더블랙 주식 3만 주를 양수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나왔죠. 이 공시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스튜디오 더블랙은 방송 콘텐츠 및 드라마 소품 제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 체크해보시면 상한가 행진을 이어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한가 종목이죠. 또 살펴보도록 하죠. 데이오플러스는 SK 시그넷이 미국 시장 공약을 강화한다는 소식에 강한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바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 역시 상한가 행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수송관 폭파 사태로 시간외에서 식량 자원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한일 사료, 미래 식량 자원, 한탑까지 강세 보였습니다. 각각 6.18%, 3.77%, 2.99%대 강한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사료주가 시간외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는데 자,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관심주 어느 기업을 좀 볼까요? 데이오플러스 한번 좀 볼래 봐야 되겠는데 네. 우선 장중에도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 시간에서도 이런 그 장중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시간에서도 상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SK 시그넷의 미국 쪽에 미국 텍사스 쪽에서의 이 급속 충전기 생산을 위한 어떤 공장을 설립했는데 이 데이오플러스 같은 경우가 SK 시그넷의 완속 충전기를 ODM으로 지금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뭐 어제 장중에도 이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었고 이 데이오플러스에 대한 오늘도 어떤 시간에 어제 시간의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기 엄청난데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데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동차 부품 쪽이 거의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에너지 사업 부분 쪽에서의 이 그 급속 어떤 충전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매출 구조에서는 이 4%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주가에 가장 그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은 역시 뭐 2차 전지나 전기차에 대한 훈풍과 함께 이 데이오플러스의 그 급속 충전기가 가장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이나 여러 가지를 떠나가지고 이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에서의 다시 한번 순환매가 불렀을 때는 데이오플러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어떤 그 작년 올해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순이익이 그렇게 좀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충전기로 이 관련주로서 매수 관점을 들어간다는 것보다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한적인 만큼 단기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말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1,055원에 끝났는데 오늘도 뭐 상승세로 출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듯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1,2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900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손절가나 목표가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데이오플러스 목표가 1,200원 또 손절가 900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잘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외국인 기관 순매수 특징주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의 장바구니입니다. 애플이 초고가 MR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는 파트론을 가장 오랫동안 담고 있죠.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가장 오래 19일 동안 연속으로 무려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멘텀이 하나여도 주가가 쑥쑥 오르는데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상승 재료를 두 개나 장착한 종목 바로 동진세미켐인데요. 역시나 14거래일 연속 오래 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계 호황에 오른 지니언스, 2차 전지 관련주 코스모 신소재, 동력주 유니슨까지 외국인의 쇼핑 리스트에 포착됐습니다. 다음으로 기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은 일양약품을 가장 연속적으로 담고 있는데요.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무려 34거래일 연속 기관의 장바구니에 포착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원 차이로 울었었는데 독감 백신 조달 최저가로 화려한 귀환을 한 영향으로 풀이될 수 있겠고요. 삼화 알미늄 코리아 서키트, 첨보도 기관이 열심히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각각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 11일, 8일, 7거래일 연속 담고 있습니다. 또 펀더멘털까지 탄탄한 화장품주죠. 한국콜마도 5거래일 연속 올라와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담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기관 특징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관심 종목 어느 기업을 한번 볼까요? 그 유니슨 한번 좀 볼 텐데 어제도 상향 나왔어요. 네. 네. 중국의 이제 밍양 쪽과 이 금액만 본다고 4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시총이 2천억 네. 정도인데. 근데 이제 중국의 이 밍양이라는 기업은 해상 풍력에서 세계 글로벌 3위 기업이거든요. 네.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투자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이제 유니슨이 어떤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쪽에서의 어떤 진출이나 해외 쪽에서 매출이 그 북미 쪽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 중국 쪽에서의 이런 공동 그 협력 개발에 걸 본다고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시장에서 좋게 평가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이 유니슨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풍력 터빈으로는 1위 업체거든요. 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 그 어떤 그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생각보다는 태양광보다는 약간 좀 그 떨어져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의 이 풍력 쪽이 우리나라 안에서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네. 어떤 매출이 많이 그렇죠.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이 태양광 쪽에 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에서는 덜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태양광, 이 태양광보다도 이제 풍력 쪽에 만약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유니슨을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 풍력 시장 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글로벌 이 트렌드거든요. 일반 풍력보다도 해상 풍력 쪽이 이 설치나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일반 풍력보다도 해상 풍력 시장 쪽에서의 우리나라 풍력 업체들이 계속 진출을 하고 기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해상 풍력 쪽에서의 어떤 해외 쪽과의 기업들 그리고 이 뭐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이 협약을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 유니슨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풍력 터빈 1위 기업인 유니슨의 가격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상한가를 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이 급등은 확률이 굉장히 좀 크다고 그렇죠. 생각이 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단계 트레이딩 관점이라기보다도 어떤 그 이제 신규 진입보다도 이제 기존의 보유자 영역 같아요. 보유하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도 급등하더라도 어떤 목표가를 지키는 것보다는 저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태양광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미국의 부채 한도나 이런 부분이 거의 타결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뤄졌었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미국 쪽에서의 이 정부적인 정책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고요.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유니스는 2,50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000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보유 유지 말씀 주셨습니다. 유니슨 목표가 2,500원 제시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관 관심주 한번 짚어 주시죠. 한국콜마 한번 한국콜마요.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지금 증권사도 1조 원은 넘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1조 3천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역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때의 실적을 기대하면서 이런 연간 이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1조 3천억까지도 내놓는 상황이고 뭐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서의 ODM 사업 부분
뭐 이쪽에서의 체력이 만약에 회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 ODM, OEM 업체들 대부분 이제 중국 쪽에 공장이 많은데 네. 이 수혜를 그 실적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선 제품 중심으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호실적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얘기가 좀 들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콜마도 참 주가가 이 거의 뭐 정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어제 이제 주가 그 거래량과 함께 좀 반등을 최근에 이제 월요일 수요일 나왔었는데 이 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기 뭐 연우나 여러 가지 본다고 하더라도 용기업 용기 쪽에서 화장품 용기 쪽에서는 당연히 화장품 수미 수혜가 그 수요가 올라갈 때 이 용기 쪽도 당연히 따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업황에 대한 저점 통과 관점에서 좀 한국콜마를 바라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간 뭐 흐름 자체는 답답한 부분이 있었긴 한데 자 거래량 조금씩 실리고 있다 관심 한번 더 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한국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눴고요. 가격 전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제 목표가는 45,000원 말씀드리고 선제효과는 37,000원 말씀드릴 텐데 45,000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고요.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생각해 볼 만한 가격이 45,000원이다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한국콜마 목표가 1차 목표가겠네요. 45,000원 돌파 시에는 추가 매수로 접근해 보자는 이야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일장 사모펀드는 어떤 종목을 담았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사모펀드의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2차 전지인데요. 테슬라의 전력 질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이렇다 보니 에코프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고 있습니다. 시세부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에코프로 무려 16.96% 급등한 모습,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1.68%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에 승부수를 띄운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사모펀드를 사로잡았습니다. 0.13%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사모펀드의 눈길을 사로잡은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휠라홀딩스, 아프리카TV까지 사모펀드 특징주에 포착됐네요. 지금까지 사모펀드 특징주 만나봤습니다. 네, 사모펀드의 수급 특징주 가운데 어떤 종목을 한번 볼까요? 어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휠라홀딩스. 휠라홀딩스. 네. 네 뭐 휠라홀딩스도 뭐 주가가 거의 뭐 거래량이 많이 정체된 상태였 는데 네. 어제 거래량과 함께 좀 음봉을 크게 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을 접근해야 되는 그런 좀 시기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휠라홀딩스 뭐 실적에 대한 그 전의 전망이 굉장히 좀 좋진 않았었거든요. 이 미국 쪽, 그러니까 휠라 USA 쪽에서의 공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잉이란 평가도 있었고 재고 많이 쌓였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런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휠라홀딩스가 이런 부분 잘 알아요. 알면서 이제 그 재작년부터 브랜드 재고나 어떤 사업에 대한 리뉴얼 부분을 많이 좀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이제 그 스포츠 어떤 용품이나 이런 가방이나 이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네. 이제 지금 이제 테니스 쪽에서의 그 사업 부분을 좀 많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테니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과 또 이제 글로벌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또 이 부분을 출시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올라와 있는 게 바로 이제 휠라홀딩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휠라홀딩스가 휠라 코리아 쪽만 그 우리나라 쪽으로만 그 업황이 좋아지는 점을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5만 원 가까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휠라홀딩스 관심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브랜드 리빌딩에 적극적인 휠라홀딩스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목표 주가는 42,000원
2,000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36,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지금 뭐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얘기도 했었고 풍력, 화장품 제조, 또 필라홀딩스까지 봤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섹터들의 공략주를 살펴봤는데 섹터 막론하고 오늘장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 하나 짚어주시죠. 대보 마그네틱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뭐 이제 2차전지 쪽에서의 순환매가 돈다라고 단언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돌았을 때 어떤 종목들을 좀 그 싸게 매수하는 전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대보 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EMF죠. 이 전자적 탈철기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최근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대보 마그네틱의 주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 쪽에서의 뭐, 인가공, 여러 가지 신사업 부분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 전자적 탈철기, 그러니까 탈철 기술에 대한 부분이 뭐,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 부분 쪽에서의 그 스펙트럼 많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도 뭐 LG화 그리고 뭐 삼성 SDI 그리고 뭐 글로벌 쪽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BYD 같은 이런 2차 전지 이 배터리 기업들이 그 수요가 지금 높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관심은 지금쯤 한번 갖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차트 상황 봤을 때도 충분히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주가 위치도 그렇죠. 하단을 좀 높여가는 추세,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7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역시 7만 원 돌파했을 때는 매도가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5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7만 원으로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종목단에 관련한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주신 이성웅 차장님,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